우리나라의 한 기타리스트가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? 어머, 그래요? 어떤 네. 분이세요? 아무래도 저희보다도 락 음악에 일가견이 있으신 이윤석 씨가 이분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인생단청에서 네. 좀 보지 않으셨나요? 예, 저도 방금 봤는데 네, 네. 임정현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네, 네, 네. 일단 그 이분이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던 그 기타 연주 동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난리가 납니다. 이거 예, 한번 보시죠. 먼저 보겠습니다. 네. 예,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. 예? 자, 이 화면이 그 전 세계인들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? 뭐 조회수를 800만에 가깝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. 선풍적인 인기인데 지금 파헬벨의 캐논을 락 버전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빨라요, 빨라요. 예. 예. 최근에 그 뉴욕 타임스하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븐에서 잇따라서 연주시라고 도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와. 또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메일로 인터뷰까지 했답니다. 와, 저는 사실 이름도 저는 생소하거든요. 어떤 분인가요? 아직까지는 이제 일부 음악 애호가 분들만 좀 알고 있는 아직은 무명이지만 그래도 실력이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와 정확성 완벽에 가까운 연주 실력 한번 스트로크로 완벽한 아르페지오를 펼치려면 저 기량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어요. 예, 보기만 해도 대단한데요. 예. 더욱더 놀라운 게 저 임정현 씨가 독학으로 연주를 했다고요? 그러게요. 강습은 한 두 달 받고 5년 정도 독학으로 연마를 했다고 합니다. 와, 그렇군요. 진짜 하시네요.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네. 굉장히 손이 빠르고 네. 지금 현재 그 검색어 순위도 1위를 달리고 실시간으로 해서 네. 저희 섹션 TV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. 깜짝 놀랄만한 그런 캐스팅을 했습니다. 네. 방금 연락을 해서 이 임정현 씨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오늘 뭐 좀 시작부터 저희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출발을 하는데요. 죄송한데 지금 어디서 오시는 분이세요? 갑자기 연락받고 오셨을 텐데. 예, 그냥 신촌에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. 게임하다 보니까 손이 빠르시나? 예. 예. 그러면 그 검색어 1위인 것도 거기서 보셨겠네요? 예, 거기서 확인하고 왔습니다. 어떠셨어요? 많이 벙벙한 상태입니다, 지금. 그렇군요.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. 예? 세계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사이트에서, 조회수가 뭐 700만이 넘는 조회수.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나고 있고, 그렇게 세계적인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기분이 상당히 떨떠름하고요. 얼떨떨을 잘못 발음하신 것 같아요. 얼떨떨이죠. 얼떨떨. 그렇죠, 떨떠름이. 그렇죠, 조회수가 좀 적어서 떨떠름하다는 건 말이 안 되겠습니까? 얼떨떨하다. 친해요. 동생입니다. 84년생 동생이에요. 갑자기 또 동생이에요. 아무래도 얼떨떨하실 텐데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으시죠? 예, 나름대로 좋습니다. 예. 근데 정말 연주하는 장면을 보니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연주를 하시던데 하루에 저 정도를 하려면 연습을 얼마씩이나 하신 건가요? 잘 치는 분들은 조금만 연습하셔도 얼마든지 이 곡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뭐 그냥 하루에 뭐 한두 시간도 안 할 때도 있고 그 정도 하는 편이고요. 뭔가 곡을 뭔가 연습곡이 하나 있으면은 그 뭐 연습 열심히 할 때는 뭐 3시간, 4시간 정도 하고 그래요? 절대 많은 시간은 아니거든요. 이런 걸 전문용어로 드립한다라고 하는 그렇죠. 신동이요! 신동이죠. 저 캐논이라는 곡을 연습했을 때는 한 얼마 정도 연습하고 저렇게 연주하신 건가요? 녹화하기 전에 한 3주 정도 연습했었어요. 지금 그 각종 그 검색어에서 그 뭐라 그러죠? 니플 다는 거에서도 뭐 하늘이 낳은 뭐 왼손이다 해가지고 지금 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생방이다 보니까 긴 시간 대화는 못 나눕니다.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요? 계획은 제가 일단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휴학차 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년 초쯤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음악은 어디까지나 이제 즐기면서 끝까지 이제 살면서 하고 싶어요, 음악은. 예. 알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음악 중심 같은 프로그램에서 부르면 나오실 겁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떳떳하게 말씀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뭐 저희가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좀 스페셜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. 이렇게 응해주신 우리 임정현 씨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